안녕하십니까 김재입니다. 오늘은 일본 방송에서 김우치를 김치로 거침없이 바로잡는 한국 연예인들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치를 김우치로 발음하는 일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발음상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김치를 김우치로, 막걸리는 막걸리로, 불고기는 야끼니꾸라 말하며 이것은 일본식 김치, 일본식 막걸리, 일본식 불고기다라고 해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아 이건 일본 음식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일본 사람들은 김우치, 막걸리, 야끼니꾸 이름으로 외국인들에게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인도 음식 카레도 원래는 커리인데, 우리가 먹는 카레가 일본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는 커리보다 카레가 익숙한 것입니다. 커리가 카레가 된 만큼 김치가 김우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김치라는 이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방송에 출연했던 많은 한국 연예인들이 자기 스스로 김치를 김우치로 발음하거나 김우치라 말하는 일본 사람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망시킨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김우치라는 말을 듣자마자 정색하며 바로잡는 한국 연예인들도 있었습니다. 도쿄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송중기는 밥을 먹다 김치를 주문합니다. 그때 종업원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김우치, 김우치 고자마스. 그러자 송중기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계속 김우치라 얘기하자 송중기는 한 번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일본 방송에서 김치볶음밥을 요리하던 세븐도 일본 연예인들의 김우치 발음을 듣고 바로 교정해줍니다. 김치는 단순히 한국 음식이 아닌 한국 문화입니다. 김치의 세계 인지도는 중국과 일본을 넘어 유럽에서도 알려지고 있고, 김치의 효능은 세계 5대 건강음식으로 선정될 만큼 매우 우수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김치가 외국인들에게 김우치라 불려지지 않게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